있습니다. 여기에 스위스 메이드라고 적혀 있고요. 같은 색상이라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일반적인 과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서레이티드 엣지로 구성되어 있는 톱니형 나이프인데요. 요거는 제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도인데, 제가 날을 항상 갈기 때문에 샤프닝 상태는 양호합니다. 근데 이 제품 서레이티드 나이프가 과도로서 굉장히 예리하고요. 이렇게 서레이티드로는 종이 같은 거를 예리하게 잘 이렇게 절삭을 하지 못하는데, 이 빅토리눅스 제품들은 굉장히 예리하게 이렇게 잘 절삭이 됩니다. 이 제품은요, 이렇게 세트로 3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인데요. 스페셜 에디션 제품이기도 하고, 각각 따로 구입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이 제품을 구입을 했었고요. 이 가격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도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이렇게 구입하셔갖고, 이 과도는 집에서 와이프분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드리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그런 구조인데요. 이렇게 봐서는 조금 약간 좀 허접해 보이기는 한데, 칼날의 성능은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싸구려 제품, 노브랜드 제품보다도 뭐 이런 마감이나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저가형 나이프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만요. 그래도 칼날의 성능은 매우 좋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스파르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스파르타는 91mm 사이즈가 되겠고요. 이건 보야저인데, 보야저도 91mm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두께 면에서, 기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두께 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무게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스파르타는 69g. 굉장히 가벼운 무게이고요. 보야저 같은 경우에 89g, 거의 90g, 29g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보야저는 12가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우선 레냐드링이 있고요. 그리고 이쑤시개가 옆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핀셋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저기엔 작은 일자 드라이버, 그리고 캔 오프너가 들어 있습니다. 통조림을 열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그리고 병따개, 그리고 큰 일자 드라이버, 그리고 전선이 피복을 벗기는 와이어 스트리퍼 기능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나이프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 편에는 작은 나이프가 들어 있습니다. 연필과 같은 거 깎으시거나 박스 같은 거 개봉할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 밑에 면에는 와인 오프너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늘과 송곳 기능을 겸비한 리머 펀치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합판 같은 거 구멍을 뚫으시거나 허리띠 같은데 벨트 구멍 같은 거 뚫으실 때도 좋고요. 그리고 이 바늘 구멍을 이용해서 실 같은 거를 넣으셔가지고 뭐
옷 같은 거를 유사시에 꿰매신다거나 그럴 때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능을 하나 더 넣고 싶으시면은 여기에 와인 오프너 기능에 빅토리녹스 보야저처럼 이렇게 별도의 정밀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를 구입하셔갖고 여기에다 같이 삽입을 하시면은 한 가지의 기능을 더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이 색상이 스페셜 에디션 제품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컬러가 있는데요. 제 거는 오렌지 색상이고요. 그리고 녹색 색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오렌지 색상은 여기에 모델 넘버가 L9고요. 그린 색상은 L3가 하여튼가 이 뒤에 붙는 숫자가 틀리더라고요. 예,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이 오렌지색이라 굉장히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빅토리녹스 제품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예, 요캔 오프너는 전진형 캔 오프너가 되겠고요. 예,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커쇼의 그 프라이바 멀티툴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이캔 오프너가 성능이 안 좋아서 굉장히 실망했었는데, 역시 빅토리녹스는 예, 성능이 좋습니다. 예, 이렇게 아주 쉽게 개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 큰 일자 드라이버, 그리고 병따개. 예, 병따개 또한 무난한 성능이고요. 그리고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와이어 스트리퍼. 와이어 스트리퍼 사용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뭐 어떤 분들은 더 간편한 사용 방법들도 있으신데, 저는 이 방법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돌리면서 칼집을 어느 정도 낸 다음에, 예, 요 노치, 홈을 이용해서 여기다 놓고 손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와이어 스트리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잘 벗겨지고요. 예, 그 다음에 메인 나이프. 예, 뭐 빅토리녹스 제품은 굳이 테스트를 안 해도 샤프닝 상태가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요. 예, 아주 좋은 성능의 나이프가 들어 있습니다. 나이프에는요, 이쪽에 빅토리녹스 스위스 메이드 스테인리스라고 적혀 있고요. 이 예, 부분에 적혀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오피셜 스위스라고 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이프. 네, 작지만은 샤프닝 상태가 좋기 때문에 예, 보신 바와 같이 아주 절삭이 잘 되고요. 예, 캠핑 같은 거 가실 때 그래도 큰 칼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요 과도하고 이렇게 스파르탄하고 이 트윈스 컬러 트윈스 세트를 갖고 가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가격도 저렴하고 아주 멋진 구성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계속 있는 제품이 아니고 전 세계에 15,000개밖에 생산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요. 이 기회에 이런 제품을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으실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개해 드린 제품은 빅토리녹스의 컬러 트윈스 예, 스페셜 에디션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